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자인증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414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5일 금요일 3시 3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한국전자인증은 0.67% 정도의 소폭의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뭐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전자인증 그런 서비스를 하거든요. 공인인증서나 이런 부분들, 인증 서비스, 생체 인증 서비스나 이런 인증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난해 5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 전자서명법이 발의가 됐죠. 그때 이제 좀그 변화가 되면서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가 됐어요. 그때 이제 법안이 올라왔고, 국회에서 그게 이제 시행됐던 때가 지난해 이제 12월 10일이었나 이랬을 겁니다. 12월 10일이었나 아마 이때, 이제 시행이 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인증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고, 이후에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 흐름 속에서 흘러가다가 이제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재료가 좀 소멸되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볼수 있었던 요소였는데요. 이후에는 역시나 이제 그 재료 소멸 이후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약세 흐름들을 면치 못하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다가 어느 정도 이제 12월 말 정도에 한 6,000원대에서 저점이 잡히면서 이제 다시 또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결국에 이제 박스권의 연장선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아요. 박스권의 연장인데, 이게 박스권 하단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박스권의 저점이 계속 좀 높아지는 가운데, 고점은 한 7,750원, 7,800원 뭐 이런 자리에 좀 두고 있는 것 같고, 아래로는 저점이 꾸준히 상향하면서 주가가 하나의 이제 삼각 수렴이라 그러죠. 삼각 수렴의 형태로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제가 이때에 한번 이렇게 이때인가요? 이때 리뷰 영상을 한번 찍고, 그다음에 보편적으로는 이제 재료가 발표되거나 시행되는 날은 재료를 소멸 관점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수급적인 관점에서 지난 12월을 보면, 사실 이 종목은 이제 매수의 거래량이 되게 강했던 상황이거든요. 이날 올라갈 때 보면. 올라갈 때 보면, 누가 봐도 올라가면서 거래량을 터뜨렸던 상황이었는데, 이후에는 주가의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고, 음봉의 거래량도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도 사실상 이런 거래량은 좀 좋은 거래량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가 자체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후에 6,000원대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박스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거대한. 그러면서 도대체 이 종목은 나중에 뭘로 엮일 수 있을까? 뭐 어떻게 도대체 이거 뭐 어떤 관점에서 이 종목이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이런 이제 좀 사실 의심이 들죠. 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재료가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빠지지 않고 역시나 이제 박스권의 연장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다라는 점. 도대체 이 종목이 뭘 예상하고 있는 거고 뭘 바라보고 있는 걸까? 왜냐면은 이런 종목이 시총이 1,600억밖에 하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1,600억밖에 안 한다는 거는 사실상 이 종목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들어와서 끌어올리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의 이제 매출액이 한 200억대입니다. 200억대. 200억대의 매출에 1,000억대 시가총액이면 외국인들 기관들이 잡아갈래야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총도 너무 적고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인들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주도적으로 잡아가면서 올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뭔가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이 종목의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40%로 뭐 상당히 좀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꾸준한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당도 조금씩 주죠. 네, 배당도 뭐한 1%씩 주고 있는데, 뭐 재무 구조나 뭐 기업의 이런 이제 재무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는 외국인들과 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투신들 뭐 들어와도 거의 단타성, 하루 들어왔다 하루 나가고 하루 들어왔다 이틀에 걸쳐서 나가는 단타 매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주가는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고 고점은 일정한 하나의 상승 삼각 수렴.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에 도대체 어떤 이슈가 좀 있을까라고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상 이 종목이 갈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만약에 세력이라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치 테마입니다. 하나는 뭐 정치 테마, 왜냐하면 요새 이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인맥이나 이런 걸로 엮여 있으면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좀 컸던 부분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 막 움직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엮일 가능성이 하나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혹시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올해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카카오페이가 올해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카카오페이의 이제 지분을 보면 사실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카카오 말고는 그 알리페이하고 카카오 말고는 카카오페이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게 진짜 수혜주인데 카카오페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분 보유 수혜주는 카카오하고 알리페이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카카오페이가 상장한다고 해서 카카오가 뛸 것도 아니고 대신에 이 카카오페이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 금융 그 간편 결제 송금 이런 거 해주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증 서비스 이런 보안 업체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좀 수혜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한국전자 인증에 뭐 최근에 이제 임원 및 이런 상황들 보면 뭐 중앙대 경영학과 졸업이니까 뭐 역자고 하면은 뭐 이재명 뭐 이런 쪽으로도 엮일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은 막 이런 국민의당 전문의원 이런 분들이 사회이사에 있으니까 창조한국당의 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새정치 뭐 민주연합 뭐 정치 하셨던 분들이 여기 있으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엮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 뭐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은 뭔가 이제 그 카카오페이에 관련 그런 상장 수혜주나 이런 부분들로 엮일 가능성을 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한국 전자인증이죠. 뭐 그런 이제 부분들 그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좀 테마를 엮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카카오페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항상 카카오페이 수혜주라고 치면 한국전자인증이 꼭 빠지지 않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공인인증서는 이미 재료가 소멸됐고 새로운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에서는 카카오페이거나 아니면 뭐 이런 이제 새로운 또 신테마를 찾아서 가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생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테마로 엮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새로운 테마주로 어떤 부분들로 엮이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종목이 이때 터진 거래량이 상당히 이상적이고요. 이후에도 주가가 올라갈 때 윗꼬리 달리면서 이렇게 터진 거래량 이런 부분들이 매집 캔들, 매집봉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때도 이제 결국에 매집봉의 하나일 수 있는 거고 최근에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갈 때만 터지는 이런 거래량들은 하나의 이제 좀 매집 캔들로서 의심해 볼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이 안에서 흐름들을 좀 힘을 모아가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에 꼭지점에 다다라서는 위든 아래든 변동성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때 어떤 걸로 엮이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이 흐름들 아직까지는 뭐 위로는 7,750원 뭐 7,800원 자리가 맞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가운데 이 저점의 상승 추세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이 종목을 꼭지점 어디서 방향을 여기서 이제 방향을 위로 가져가는지 아래로 가져가는지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이런 이제 상승 흐름들을 좀 타고 가면서 이 구간의 돌파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돌파할 때 어떤 뉴스가 붙는지 이슈가 붙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은 뭐 세력주다 보니까 세력 마음이거든요. 보내고 싶을 때 보내는 거고 하는 건데 현재 과정이 이런 캔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제 이전에도 뭐 제가 영상을 한번 남긴 게 이때 이런 캔들들을 매직 캔들로서 의심해 볼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나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 구간에서 어떤 관련주로 엮이는지 한번 뭐 보유자분들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현재로서 여기서 이제 팔아야 되느냐 그러면 저 같으면은 뭐 보통 이제 단기 투자자들은 여기서 비중 한번 줄이고 가는 게 맞거든요. 예, 단기 투자자분들은 저거 언제 뚫을지 모르니까 한번 줄이고 가는 게 맞는데, 뭔가 여기에서 이제 뭐한몇 개월씩 있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신 분들은 저는 그냥 이 추세 따라가시면서 결과 한번 돌파가 될지 하락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추세 따라가시면서 한번 결과를 보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 것 같다. 예, 회사나 이런 것들도 뭐 괜찮고 아직까지 차트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여유가 되신다면 이 흐름을 타고 가시면서 여기서의 방향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상승 흐름을 즐기고, 반대로 이걸 깨고 내려가서 무너진다 그러면 그때는 뭐 손절이나 이런 것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좀더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한국전자 인증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14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시황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제공이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가게 됩니다.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쭉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